여랑여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이재명 의원 얼굴이 보이는데요. 친문 대신 뭘까요? 신명입니다. 신명? 네. 친명도 아니고 신명은 뭡니까? 네,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민주당으로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예전 친문 인사들도 속속 친 이재명계로 합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새로 합류했다고 신명인가 보군요. 전당대회 흐름 보면 뭐 그럴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지금 흐름대로라면 민주당 지도부 9명 중에 8명이 친 이재명계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최고위원도 선두 5명 중 4명이 친명계 주자니까요. 따지고 보면 사실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한때는 친문이었죠. 네, 본인 설명 들어볼까요?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는 다 친문이지 않았겠습니까? 또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럼 다 또 친명이 된 거죠. 뭐 또 서영교, 뭐 장경태 이런 후보들도 뭐 예전에는 친명으로 분류됐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계로 분류됐었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의원 이야기에 발맞추고 있고요. 탄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다. 이상민 장관은 탄핵의 대상입니다. 소장파로 분류됐던 장경태 의원의 발언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.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. 분명히 저는 2000년 총선 때 우리 당이 검찰개혁하겠다, 정치개혁하겠다, 언론개혁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. 아, 지난해 대선 초만 해도요, 뭐 7위네 해서 거기만 이재명계고 이낙연계가 더 많다, 뭐 친문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지난달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한 전당대회 룰이 생기지 않도록 연판장을 돌렸는데 이때 의원 63명이나 동참한 걸 보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. 대선, 지방선거, 전당대회 거치면서 확실히 주류로 잡은 거죠. 심지어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개딸을 자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. 저 사진이군요. 내 인생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랬는데 개딸의 원조라고 적었네요. 네, 그런데 저 글을 쓴 전혜숙 의원, 지난해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계였습니다.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낙연 마음이 전혜숙 마음이다. 정치는 원래 이런 걸까요?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용산으로 간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나왔는데요. 동지는 누구고 적은 누굽니까? 예, 국민의힘 대변인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실로 갈아탄 걸 두고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반응이 나왔었죠. 일부는 과거 행적도 파헤쳤습니다. 이 박 대변인의 아이디를 추적해서 과거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또 호남 지역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.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말들이군요. 네, 박 대변인 스스로도 혐오 발언들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.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수박 표현을 썼을 때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5.18 피해자들을 조롱할 때 쓰는 단어라며 이 의원이 광주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. 뭐 새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? 네,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.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.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살다 살다 커뮤니티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한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거르지 못한 대통령실까지 비판했고요.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을 더 들어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는데요.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정치권, 한여름에도 살얼음판처럼 싸늘합니다. 네, 여랑여랑이었습니다.